유럽 재정 위기로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유럽에 이어 미국 수출마저도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대내외 수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대기업들은 이대로 가다간 국내 공장 가동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 260조 원 중 145조 원가량이 국내에서 생산돼 해외로 수출됐고 LG도 142조 원 중 61조 원이 국내에서 직수출됐습니다. 유럽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전파가 돼가지고 그동안의 선장,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온 브릭스까지도 정체 상태에 들어가 버려서 마땅히 기댈 언덕이 없는 상황 치닫게 됐죠, 지금. 해외에서 판로를 확실하게 유지를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이제 가동률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죠. 뭐 협력업체 납품 물량도 제대로 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근로자들 임금 복지 이것도 이제 영향이 올 수가 있죠. 수출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1, 2차 협력사들의 납품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물량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동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유보율은 1219.45%로 전년보다 96.54%포인트나 높아졌고 올해는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박병현입니다.